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정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 라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결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스탑, 국민이 심판합니다는 4월 21일부터 매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앞에서 애국청년대회가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연설을 듣고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행사입니다. 네, 지금 그 행사장 광경을 보여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진들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적어도 한 11시 정도에는 가야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나경원 의원님이 입장하실 때는 취재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저희 투쟁을 지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는 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우리도 가족과 같이 소풍 가고 싶고 영화도 정말 한편 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좌파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건국 세력을 모두 부정하는 그들을 이제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올곧이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 의회를 지키는 것부터 저희가 앞장서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지만 저희는 대한민국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같이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국민. 나경원 선배님과 황교안 당대표의 연설을 끝나면 국회차도 헛법을 내치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와대까지 가족 행진을 진행합니다. 지금 광화문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앞을 지난 행진은 경복궁역에서 효자동 사무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효자동 앞에 사무소 앞에서 마지막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조금 더 일찍 오신다면은 청와대 앞까지 진격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 인파에 몰려서 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효자동 사무소 앞에서는 대개 정리 집회가 개최되는데요. 뭐 가끔씩은 독재 격파 이벤트와 같은 행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와, 정미경! 자, 우리 정미경 최고위원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미경! 정미경! 자, 제가 헌법 유린 격파라고 외치면 격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헌법 유린 격파! 네, 한 번에 격파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영상을 잘 보셨으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